애널리스트 보어트입니다. 자, 오늘은 김소원 연구원 모시고 야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저도 이게 뭐 시장에 굉장히 오래 있었는데 야스라는 종목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뭐 하는 회사입니까? 야스는 이제 증착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증착기. 네, 증착기면은 이제 OLED 패널을 만들 때 물질을 증착화해주는 장비인데 중소형 OLED 패널이 있고 대형 OLED 패널이 있습니다. 야스는 이 대형 OLED 패널의 증착기를 생산하고 있고 또 추가로 증발원이라고 하는 그 OLED 물질을 가열시켜주는 장치 또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디스플레이 관련 중이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그럼 뭐 그 사실 증착기 뭐 이런 얘기하면 우리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증착을 한다는 건 뭘 증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저희가 이제 OLED라고 하는 그 유기 물질이 있습니다. 그 유기 물질이 뭐 RGB에서 레드, 그린, 블루를 증착을 해서 색깔을 낼 수 있도록 하는데 아. 이 물질을 쌓아 올리는 기기를 이제 증착기라고 합니다. 소위 얘기하는 발광 다이오드라고 네, 하는 건 이제 그, 쌓아 올리는 네. 아. 네, 거기까지는 이해했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엔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야스는 이제 주요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OLED TV로 되게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 건 모두가 이제 잘 아실 텐데요. 네. 이 야스 그 LG 디스플레이가 OLED 패널을 만들 때 필요한 증착기를 이제 독점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증착 그 이 작업을 하는 회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렇지 사실 않죠? 글로벌리 봐도, 그러니까 증착기 회사가 그 양산 레퍼런스를 가진 증착기 회사가 글로벌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캐논 도키라는 일본 회사인데 그 회사는 중소형 OLED 증착기를 담당하고 있고 이제 대형 레퍼런스 대형 쪽으로 양산 레퍼런스를 가진 증착기는 사실 글로벌리 야스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시가총액은 2,900억 원 아니에요. 무슨 스토리인지 제가 대충 감을 잡았네요. 이제 쭉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야스가 기존의 LG 디스플레이 8.5세대 OLED 라인에 꾸준히 OLED 증착기를 수주를 단독으로 공급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P10이라고 해서 8.5세대가 아닌 10.5세대 OLED 패널 쪽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5세대 OLED 팹으로도 저희 회사 야스가 OLED 증착기를 단독으로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점은 10.5세대 패널은 8.5세대 패널 대비 약 2배 정도 규모가 큽니다. 한 80% 정도 규모가 큰데 이게 패널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필요한 장비의 수준과 그 장비 규모 또한 이제 확대가 되면서 기존 8.5세대에서 요구됐던 증착기 기술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판가 인상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은 수주가 이제 규모가 이전보다 확대가 되면서 야스의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패널의 크기가 조금씩 커질수록 더 저기 그 이 고난도의 작업들이 네, 되는 모양이군요. 네, 네. 패널이 이제 커질수록 그렇죠. 증착기 규모나 그리고 10.5세대 투자를 OLED 쪽 투자를 LG 디스플레이도 이번에 처음을 시도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기술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증착기 또한 기술력이 더욱더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이 회사가 증착기뿐만 아니라 증발원이라고 하는 것도 생산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증발원이요? 네, 증발원은 이제 OLED 그 물질을 가열하기 위한 장치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걸 해야지만 이제 묽어지고 잘 저기 네, 이렇게 끓여서 이렇게 증착을 시키는 장치인데 이제 OLED 증발원은 대형에도 공급을 하고 있고 중소형 OLED 팹으로도 야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눈여겨볼 점은 이제 중국이 OLED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요. 이 OLED 투자 때 중국 팹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OLED 중국 업체 중에서는 가장 기술력이 좋은 BOE 업체에 최근에 이제 단독으로 계속 투자가 집행이 될 때마다 단독으로 중소형 쪽으로 공급이 되고 있고 이제 빠르면 이제 한 2분기 내, 그러니까 지금 이제 2분기에 접어들었는데 2분기 내에도 BOE로 추가 증발원 수주가 나올 것으로 저희가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중국의 그 디스플레이 업체 중에서는 제가 이름 아는데 BOE가 네. 예, 예. BOE가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이제
장비나 뭐 증발원도 되게 좋은 걸 쓰려고 하는데 야스의 기술력이 좀 인정을 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BOE가 야스 거를 좀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향후 수주에도 계속 BOE 쪽으로 이제 야스가 증발원은 단독으로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무겁게 움직이는 이유 네,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패널 가격이 뭐 저기 그좀 자꾸 저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내려오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거 전방에는 영향을 안 받나요? 어때요? 그러니까 패널 가격이 빠지는 거는 이제 LCD 패널 쪽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LCD 패널 가격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좀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가려는 방향은 LCD 사업을 축소를 시키고 OLED 사업을 이제 좀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야스는 OLED 쪽만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OLED를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사업을 확대를 하면 야스 또한 그 수주가 계속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LCD 가격이 빠지면서 OLED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그럼 야스는 자연적으로 수혜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형 패널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보면은 이제 네, TV사에 TV 하면 맞습니다. 되잖아요. 네네. 얼마예요? LG 이제 화이트 OLED TV가 이제 가격은 엄청 비싼데요. 한 300만 원, 2, 300만 원은 이제 몇 인치가요? 한 55, 65인치 그 정도 오, 기준으로. 네네. 비싸네. 비쌉니다. 그게 좀 가격이 좀 내려와야지 그래야지 그쵸. 사람들이 좀 많이 사고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죠? 최근에는 좀 없어서 못 파는 아, 그런 그래요? 화이트 OLED TV도 이제 프리미엄 쪽으로 시장 자리를 많이 잡아서 LG 화이트 OLED TV가 참 효자 노릇을 좀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합니다. 그 OLED TV가 소비자들한테 많이 많이 팔리면 팔려야지 이제 네, 좀더 맞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구조가 가져오는 네. 거죠? 근데 현재까지 최근에는 계속 이제 OLED 쪽 시장이 TV 쪽이 판매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야스에게는 좀 좋은 그림으로 실적이 계속 꾸준히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이 글로벌리 대형 패널에 대해서는 저기 그 유일한 업체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주 거래처이긴 하지만 중국 쪽으로도 계속 가고 맞습니다. 있고, 예, 그렇게 애써야 되는 거군요. 네. 네, 그런데도 보시면 이렇게 좋은 업체고 사실 18년 실적도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고 올해와 내년도 이제 꾸준한 OLED 쪽 투자로 좋은 실적 예상이 되는데 19년 실적 기준으로 아직 퍼는 6.5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게 LG 디스플레이 쪽이 상황이 조금 안 좋아져서 이제 그 서플라이 체인도 멀티플을 상대적으로 낮게 받는 경향이 있지만 저희 야스는 또 증착 기종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꾸준하게 또 단독으로 수주를 받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은 정말 부담 없는 가격이다라고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착기를 파는 거예요? 아니면 네, 자기네들이 직접 생산을 다 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계를 운영하는 것은 LG 디스플레이 그 기술자들이 하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설치나 뭐 보수 작업 같은 것도 이제 해주기 때문에 그 실적 테이블 좀 보시면 네. 여기 뭐 증착 시스템, 제가 말씀드린 대형 쪽 증착기가 이 증착 시스템이고 이 증발원은 뭐 대형과 중소형 모두 들어가는 증발원, 그리고 기타 쪽이 이제 보수나 뭐 이쪽을 이제 기타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방이 아직까지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진짜 주요 고객사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진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서플라이 체인이 좀다 일체적으로 아무래도 멀티플을 좀 낮게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 자체는 너무 좋은 회사고 실적도 꾸준하게 올라오고 영업이익률이 이제 OLED 쪽 장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20%가 넘는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회사는 훨씬 더 멀티플을 높게 받아야 한다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야스 살펴봤는데 간단히 한 30초만 저기 그 핵심 포인트만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는 기존 8.5세대만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장비 규모나 수주가 규모가 훨씬 커진 10.5세대 LGD 팹으로도 단독으로 증착기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력이 더욱 높은 기술력이 요구가 되고 장비 규모도 커짐에 따라 판가가 더 높아지며 수주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모시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